국내 임신부와 만성질환자의 독감 예방 백신 접종률이 30% 안팎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서울대병원 임주원 교수팀은 지난 2005년부터 10년 동안 국내 독감 백신 접종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신부와 만성질환자의 접종률은 각각 25.8%와 37.5%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전체 독감 백신 접종률은 38%에서 44.1%로 꾸준히 증가했는데 현재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은 77.8%, 5세 미만 소아는 73.1%가 백신 접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연구진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대비 임신부는 3에서 4%에 불과한 만큼 앞으로 국가 백신 사업은 임신부와 만성 질환자의 접종률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